어, 나이가 어려요. 아, 그래요? 어, 지금. 6살이 연상이네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왕대를 달려고 하네. 도토리 화분 들어갈까? 오늘 화분 맛 좀 봐볼까? 야, 여기 화분이 그렇게 좋다대요. 좋아요. 우리 같은 사람 좋아요. 먹어봐봐. 그지, 맛이 틀리지, 우리하고 먹는 게. 어우, 달짝지근한데. 많이 나온 거야, 이 정도면? 아, 이게 또 짜내는 건가? 아, 처음 봐요. 그 이제 꿀이 나오는 거야? 아. 어머, 어머, 어머. 손가락으로 확 찍어 먹고 싶은데. 가래떡 같은 거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히죠. 맛있겠다. 네. 어머. 연매출이 3억이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시 적성면에 사는 강정자고요.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좀 많이 지치는 부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끔씩 그게 비수가 돼서 날아오는 때가 있고. 남편의 말이 비수가 된다는 이 엄마. 엄마의 일상이 궁금하다. 무겁게 들어와. 얘 들어봐. 어. 엄청 좋은가 봐. 귀엽지, 그러면 얘네가 귀엽고 좋지. 난. 얘가 지금은 얘가 더 좋아. 벌한테 밀린 거야, 나? 오늘은 벌한테 밀린 거지. 얘 지금 돈 벌어다 주잖아. 나도 그런데. 네? 나도.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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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이거 진짜 농담이라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벌이 우선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평상시에도 내가 늘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등산에도 안 든다고. 낑겨 죽었잖아, 이거. 얘네들에게 꿀 가져오려면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내가 벌이면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어. 아예 벌을 하든지, 아예 벌을 하든지. 어머어머어머,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됐어, 그만 조금씩만 해. 전화 좀 받고. 남편분 얼굴 쪽에. 예수님은 어떤 거야? 저는 벌이, 두 번째는 지금 뭐였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 지금 화면을 보니까 너무 이해가 야. 되네요. 아내보다 벌이 우선인 남자. 엄마가 말하는 남편의 문제, 이게 끝이 아니다. 저 꿀물 좀 한 잔만 줘. 저 꿀물 좀 한 잔만 줘. 밥 먹고 먹어야 되는데 다 차려서. 근데 오늘은 저거 없어? 그랬지? 너 치고 좋아하는 거. 중국식에 드시오. 나 먹고 싶은 것 좀 먹어야지. 다음에 해주세요. 이게? 챙겨 먹어야지. 챙겨 먹지 않으면 다 봐. 어지러워가지고. 원래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반찬 투정 이런 거 안 하는데. 드실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같아도 그게 노는 거 같아도 싸먹는 거 다 하는 거야. 여기에 어제 보던 거 여기 좀 보자고. 저 뭐야, 불 좀 피워와. 아, 좀. 기술자는 이걸 잘해야지, 이 사람아. 야, 소위 이게 잡일은 다 시키시네요, 아내한테. 그죠? 피웠어? 자, 연기 좀 잘 나오게 좀 해. 하다 보면 꺼져가지고 잘 안 돼. 저건 어디 있어? 봉솔. 솔. 솔. 봉솔. 응? 저거 어딨어? 그 뭐야? 따놓는 거. 달하고 의자.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당신이 이걸 하든지. 봐봐. 의자. 의자. 나 앉아서 좀 해야지. 하루 종일 할 건데. 대박이야, 대박. 그치? 그리고 저거. 오를 수 있는 거, 그 종이. 그것 좀 갖다 줘. 그거 뭐야? 박스. 저는 반나절 만에 집을 나갈 것 같아요. 저거 가져왔어? 전기줄? 빨리 가서 가져와야지.
빨리 좀 가져와. 나 다른 것 좀 하고 있을 테니까. 차에 어제 실어놓으라고 했잖아. 아우, 잔소리라고. 그렇게 잘하지 뭐 하세요, 혼자. 참나, 말로 시키고. 운전도 직접 하시고. 진짜 특단이는 잘하시네요. 아, 빨리 와야지, 이 사람. 어딨어? 아우, 세상에, 잠시도 가만 못 있게. 벌처럼 움직이네요. 벌이랑 똑같이 움직이네. 아,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근데 이걸 쓰고 있어서 그런지 잘 서로 모르시네. 네. 빨리, 형, 저것 좀 해줘, 훈련. 좀 해, 저기 찢었잖아, 애들. 뒤에 잘 봐, 여왕벌 거기 안 챙기게. 이게 뒤에 앉아서 이거 슬슬 해주면 얼마나 좋아. 편안하네. 뒤에서 심부름을 잘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일하는 것보다 날 들고 먹는 게 더. 아유, 그만큼 하면은 그만큼 돌아와요. 살살. 아, 이 사람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아, 애들이 낀 것까지 나더러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한테 잔소리 하듯이 하니까 내가 어린데도 아니잖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생활에 있는 거 그런 거를 그냥 제가 못마땅해서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속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아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요, 이게 원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게 그렇지 않은데. 말이에요, 네. 뭐예요? 아니요, 일을 시키든 뭐 하든 간에. 네. 아, 저는 진짜 솔직히 즐겁습니다, 속으로는. 즐거운데, 네. 우리 집사람이 저를 그렇게 봤는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아신 거예요? 네, 지금 알았는데. 꿀도 땄는데 떡 좀 한 마리 해오지? 한가한 날 하면 안 돼? 오늘도 뽑아와. 아, 오늘 심는데 일하고도. 고척선 가보고 방앗간 있거든. 거기서 한 마리만 해. 응? 오늘 같은 날을 해야지, 언제. 남편의 한마디에 떡집으로 향하는 엄마.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다. 아이고, 양봉아랴, 남편 뒷바라지 다 하랴. 역시 또 남편은 쇼파와 함께죠. 좀 쉬는 거지. 계속 쉬는 것 같은데, 나. 네? TV 좀 봤어. 아니,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날 저녁, 남편을 태우고 외출에 나선 엄마. 갔다 올게. 어? 갔다 올게, 알았어. 안녕하세요. 잘들 계셨죠? 예. 얼마 만에 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하지, 밥도 하지, 응? 운전도 하지, 그런 거기에 맞는 장사도 하지. 그러면 거기에 맞는 회의를 지금 회의라도 지금 해줘야 돼. 무코스로 일을 시키는. 그러니까나. 전화 오는데? 오늘 왔던데. 근데 왜 아무것도 안 지켜주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리고 날짜. 아직 안 끝났는데? 우리 지금 이제 끝났어. 좀 데리러 와야 되는데? 아직 안 끝났어, 우리도. 아, 그러면 좀 빨리 와, 될 수 있으면. 아, 데리러 오라고요? 빨리 와야지 뭐 어떻게 해. 그럼 나 여기 길거리에서 그냥 계속 버티고 있어? 와, 진짜 대리기사. 선생님, 우리가 언니를 오랜만에 봐서 빨리 못 보내드려요. 와이프를 기사로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제 재수 씨한테 맨날 운전만 시키지 말고 네가 좀. 그치, 이제 내가 해야지. 거꾸로도 좀 하고 그래야지. 지금 바른 말 안 해, 그 친구가. 그 친구 상태 괜찮네요. 친구는 괜찮네요. 친구는 잘 드셨네. 언능 안 오래. 언능 안 오래, 언능. 저 친구 가고 나서 저 친구들끼리 뭐 했을 것 같아요? 계속 뭐라 그랬겠지. 그랬겠지, 뻔하죠, 아시네.
혼자 알아서 오고 가면 좋으리만 꼭 아내에게 운전기사 노릇을 시키는 남편. 양복 일하랴, 남편 뒷바라지하랴, 일상이 피곤한 이 엄마, 가출 할 만하다. 진짜 남편이 내가 소중한 사람인가를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없으면 힘들을 거리요. 두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아, 꿀따다 말다가. 혹시 여기 강정자 씨라고 있나요? 모르게 보셨나요? 네. 아, 그러세요? 네. 아니, 오늘 어디에 홀린 것 같아요. 어디. 자, 받아, 자. 야, 이거 먹고 우리 부인 좀 찾아줘라. 엄마에게 가출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됐다. 나는요, 나는 내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좀 쓰고 싶어. 예. 대리운전까지 해주시고 아내가 사실은 되게 의기소침하고 마음도 아파 있고 뭐 이런 게 뭔가 지금. 뭔가가 있는 게 눈치가 약간 채워지시죠. 네. 누가 봐도 아 저건 휴가가 필요하고 네, 네. 가출이 네.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This is a shout out to my ex. Her heating up with some other chick. Yeah, yeah, that hurt me, I'll admit. Forget that, but I'm over with. I hope she getting better. Here's to my ex. Hey, look at me now. I'm on the way up, I swear you'll never bring me down. Shout out to my ex. You're really quite the best. You need my heartbreak. 엄마를 찾지 마. 유급 가출의 규칙은 이러하다. 엄마의 가출 당일. 아, 새벽이군요. 5시 반이야. 근데 나는 아버님 무서워가지고 엄마가 가출했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 내가 많이 통화하고 몇 부? 좀 무슨 게 다 챙긴 거야? 저 챙겨. 저거는 엄마 다 준비하는 거지? 운전은 역시나 엄마가 하죠. 저는 남편이 못해요. 아, 일종, 왜요? 일종이라서? 면허 자체가 없어요? 틱 운전하세요? 네. 대단하시네. 운전해야 돼요. 가져왔어요? 물통, 물, 한가. 안 갖고 왔나? 그거 있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엄마랑 아빠랑 싸울 수밖에 없어. 아빠는 꼼꼼하시고 엄마는 약간 맞아요. 허점이 좀 있어. 네, 네. 아, 근데 오늘 이거 물이 있어야 돼. 응? 약간 얼굴 표정 봐. 뭘? 어. 내가 왔어. 드디어 이제. 아, 화장실 생각해.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와,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예, 예. 스틱으로 떠납니다. 스틱으로. 못 쫓아와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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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남편 지금 차도 없어, 지금. 네네. 야, 우리 저런 트럭 들고 가출하는 사람 보다 좀 봐. 아주, 야, 정말 대단한데요? 없으면 힘들을 거리요. 아, 눈밀러 보죠. 네. 남편이 눈치챘나 안 챘나. 어디 갔어요?
봤어? 나 이변표는 좀 무섭다. 남편분이 진짜 화낼 것 같아. 진짜 화낼 것 같아. 전화 받아요? 당연히 안 받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정선원. 아, 물통신도 하시려고 갔나 봐요. 아, 나 차가 없어가지고. 네. 안 왔나고 그랬지. 네, 안녕하세요. 아, 다 같이 일해요? 네, 저희가 다른 사람 못 부르고 형님들하고 조카분들 네, 다 불러서 하거든요. 네, 네. 여러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렇군요. 아, 내려와요. 게으려요? 내려와요. 그래, 어제 큰 거 사려고 막 큰 건 있을 텐데. 그 아니면 작은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전화를 안 받지. 전화 좀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저기 집사람 전화를 안 받네. 와야 할 텐데 전화를 안 받아요. 우리 제작진 쫀 거 봤어요? 쫄았어. 벌써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벌써 6시가 다 됐네. 10분 거리인데 1시가 넘도록 안 오니까는 이게 무슨 사고가 났나 해가지고 진짜 가슴이 가는 진짜 너무나 놀란 거예요. 연기가 좀 나야 되고 저기 어디 갔죠? 그래도 연락 안 된다고 찾아보시죠. 집에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 내려와요, 집에. 아, 연락 안 된대요? 네, 집에 한번 가보실래요? 아, 그럼 뭔 일이 있나? 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럴까요? 네. 왜 안 연락 안 돼? 그러게요. 그 피아노 그 옆에다 좀 놔두시면 되고요. 왜 연락이 안 되지? 우리 집은 나 아마 2, 3일 없어도 안 찾을 거야. 차를 타고 와서 길을 다 보는 거예요. 사고 난 적이 있나 봐. 어디 갔어? 집에도 없네. 무슨 일 생긴 거야?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야? 안 봤지? 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나가라 그래! 그럴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모습이 돼요. 엄청 안절부절 못하고 막. 봤다, 봤다, 봤다! 봤어? 드디어 뭐, 봤다! 뭐, 뭐. 쪽지! 여보, 당신 오늘 바쁜 거 알아. 하지만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찾지 마. 이 사람 무슨 뭐 하는 거야, 진짜? 아, 꿀따다 말다가 다 저기 지켜볼게. 다 저기 지켜볼게. 아니. 그 시각 007을 방불케 하며 가출을 시도한 엄마. 과연 가장 먼저 어디로 향할까? 기본적으로 이제 자, 약간 화려한 곳을 갑니다. 여자는 일단 나가면 화장부터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딱 봤을 때 제가 아니라는 느낌을 해주세요. 어머, 어머나. 어머, 공주님 나셨네요. 남편도 저를 거의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아닌 사람으로 담은 며칠이든 몇 시간이든 살고 싶었어요. 아우 이렇게 고우신 분인데 전 걱정하고 있는데 나가서 저렇게 행복하게 했네요. Because you know I'm all about that bass, about that bass, no trouble. I'm all about that bass, about that bass, no trouble. I'm all about that bass, about that bass, no trouble. I'm all about that bass, about that bass. 아니 옷 하나 안 어울리는 옷이 없어요. 다 잘 어울려. 나 신어주세요.
그 시각 남편은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괜히 물통을 괜히 가져오라고 해서 그 가지러 갔다가는 아 참 없어요. 거기다 쪽지를 써놓고 갔는데 놀러 간다고 갔어요. 그냥 우리끼리 해야 돼요. 아니 왜 어디로? 정아, 그 모르겠어요. 자기만의 시간 좀 갖고 싶다는데. 왜 그랬을까? 좋은가 본데. 아예 오히려 좋은가 봐요. 없어요. 그리고 좋아하는데. 아내의 가출 이유를 짐작도 못하는 남편은 사라진 아내 걱정, 꿀 수확도 걱정, 심란한 마음이다. 어우, 뭔 소리야? 한편 엄마는 총을 잡았다. 총 맞은 것처럼. 이야. 스트레스가 다 나갔어요. 저를 생각하고 쏜 것 같아요. 예. 떠세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필이면 그럴 때 저 사격쟁이가 있는 거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 시커펐습니다. 너 혹시 나를 나를 미워하나 저렇게? 어? 아 저 드디어 문자가 옵니다. 또 찾으러 가야 되겠네. 경기도 사격장이야. 여기가 어디야? 여유 있게 잡을 수 있게 여기 옆에 잡고. 아. 그리고 오케이. 아.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 와. 좋았어. 자, 한번 더 신호. 아. 그리고 오 예. 오 예. 아 이래서 사고를 하는 거야. 네, 그만 사기 하는 거야. 그 기분은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어요. 못 맞춰도 그걸 한번 해보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용기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용기를 한 가지 더 얻고 온 거예요. 아, 이제 어디 가실래나? 야, 저렇게 입으니까 아주 좋은데요. 그렇게 반바지 탁 하고. 그게 거짓말 아니고 10살은 어려 보여. 그러게요. 네네. 어머, 뭐예요? 설마 사격자 바로 옆이었군요. 들어보시죠. 어떻게 우리 집보다 더 좋은 거야? 좋아요? 어, 너무 좋아요. 이거는 뭐 남편이 띄워도 못 잡죠? 못 잡지. 이거 아, 딱 여기요. 호텔 들리는 것보다 훨씬 난데요. 좋네. 그 TV에서 말로만 보던 그 캠핑카네. 평상시에 와, 가고 싶었어요. 이거 진짜 잘하셨어요. 멋있어. 정말 가고 싶었어요. 오, 정말 멋있어, 잘했어요. 멋있어. 이런 거 타고 한 달만 다녀봤으면 좋겠네. 자유롭게 가고 싶은 데 가서 머물렀다 구경도 하고. 그 시간 가족들은 추격에 나섰다. 아 근데 큰일 났다. 이 추격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오, 포스 있으세요. 와, 그래요, 저분. 형님이죠. 아유 무섭네. 큰 형님 포스 장난 아닌데요. 아, 무서워 죽겠어요. 어, 근데 남편분 얼굴이 너무 무서워. 지금 바로 찾아내주세요. 형님, 난데요.
좀 옆으로 좀 빠져봐요. 화장실로 가던지요. 형님한테 슬쩍 얘기하셔갖고 아무도 모르게요. 사실은 저 혼자만의 그 여행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남편이랑 형님들이랑 저를 찾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형님들도 그렇게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같이 가서 조금이나마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 많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려고 그때 같이 간 거예요. 출발합니다. 급해서 얼른 가야 돼요. 혹시 여기 강정자 씨라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아, 그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라도 저한테 앙심을 품고 아 그랬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유 이 마음이 뭔가 찡했습니다 진짜. 근데 형수님들은 또 어디 가셨어요? 네? 형수님들은 또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갔어요? 또 안 계셔요. 같이 아까 여기 계셨잖아요. 따라올 줄 알고. 아니 오늘 어디에 홀린 것 같아요. 어디 우리 오늘도 가셨어. 그러게요. 남들 셋 다 망연자실. 정지하면 아니야. 정지하면 아니죠. 그러니까 남자 세 명이 셋 다 별로 관심이 없네. 한 시간 지나도 전화가 안 왔어요. 그죠. 네. 우리는 막 불이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그럴 필요도 없었네요. 네, 네. 서 있어도 모를 뻔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의기투합한지 모르신 네. 거죠?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네. 저 형님들한테 또 혼났어요. 모르니까 그만큼 지금. 무관심화되는 거죠. 아내에 이어 형수들까지 사라진 상황. 서명재는 사라진 아내들을 찾아 인근 바닷가로 향했다. 해요. 자, 받아, 자. 야, 이거 먹고 우리 부인 좀 찾아줘라. 결국 포기하고 또. 삼형제가 바닷가에서 헤매던 그 시각. 엄마들은 다른 바닷가에서 신났다. 귀여우셔, 세 분 다. 좋네요. 어, 진짜 큰 거 있어. 뭐야? 낚시로 잡은 거예요? 아니요, 저기요. 그냥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어요. 어머! 와, 얼마나 신나, 이거. 싱싱하네. 우와! 근데 동서들이랑 가길 잘했다, 진짜. 이거 바로 넣어가지고 배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 되는데. 정원지! 그래도 많이 주세요. 형님 주셔야 돼요. 형님 이거 먹으면 돼요. 맛있어, 맛있어. 아, 저거지, 저거지. 저거. 국물. 나 몰래 진짜 맛있게 먹었네요. 오, 제가 좋아하거든요. 캠프파이어. 예, 얼마나 예. 좋아.
엄청 맛있게 드시네요. 여자들은 집을 떠난다는 그 자체가 나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위하여! 맛도 좋지? 집을 떠나 자유를 즐기는 엄마들.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서방님들은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우리 없어도 더 잘했어. 아, 지금 먹어. 방금도 할 것도 드세요. 아유. 어. 여기도 라면은 아, 라면인데. 참, 부부라. 같은 음식을 먹고 있네요. 이 시간에는 원래 어떻게 합니까? 저녁밥을 매날 차려서 남편을 차려주는 거죠? 네, 같이 먹어요. 항상 밥 달라고 하니까. 네. 아내와 늘 함께였던 밥상을 홀로 마주한 남편. 입맛이 있을 리 없다. 침대에 누울 자신은 없는 거야. 용기는 없고 그러니까 소파에서 거실에서 그리고 지금 불안하게 아까 그 안에 찼던 복장 그대로 네. 네, 있잖아요. 옷도 안 갈아입고 혼자 있으니까 통안하게 크게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마음 한 구석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우 여기는 폭죽 날리고 난리 났습니다. 동서는 사방님이 많이 걱정하고 기다리고 할 텐데 안 가고 싶어? 어? 걱정한다고요? 어. 걱정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아침에 말도 안 하고 집 나갔는데 걱정을 하지. 글쎄 평상시에 나한테 하는 거 보면 걱정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두 형님이 더 걱정되는데요? 이분들은 말도 안 하고 그냥 나오신 거 아니에요? 곁다리로 나온 사람이 서방님한테서는 연락 왔어? 나는 운전하냐고 확인을 못 했어. 확인을 못 했어? 혹이나 문자도 와 있을 수도 있어. 왔어? 음성이 왔단 얘기죠. 아, 들어봐. 어, 남편분이 남긴 건가요? 아니, 이거 제 음성 메시지라는 건 지금 처음 만나가지고 처음 하는 것 같아. 웬만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오늘 놀랍기도 하고 당신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아직도 그 가슴이 너무나 뛰어. 난 앞으로 그러지 않을 테니까 내가 잘못한 거 많이 고쳐나갈 테니까 그때그때 그때 얘기해줘. 내가 빨리 알아듣고 하나하나씩 고쳐나갈게. 하여튼 그리고 사랑해. 아, 신랑밖에 없잖아. 아, 그 사랑이 뭔지 사랑한다 그러니까 눈물 나올라 그래. 그래, 나도 마음이 짠하고. 내가 집에 가면은 서방님한테 다 말해줄게.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응? 동서 섭섭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잠깐 동서로 가지. 제가 아니 너무 이게 아 둘이 재혼을 하셨군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나만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거를 저는 바라고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꿈이었어요. 저는 제 자신이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제든 저는 죽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도 저거 하지만 저는 솔직히 속으로는 건강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제가 무너지게 되면 당신이랑도 잘 살라고 저는 그래서 지금 사랑이 깊어. 요새 그냥 잔소리 같아서 제가
그동안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왔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부부에게 새롭게 찾아올 내일이 기대된다.